바나스 마이키떡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2018년 3월 20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반려동물 가정부령 불법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가정분양, 뭐 동물 등록제, 맹견 관리 의무, 뭐 입마개 관련, 뭐 동물학대 처방 강화 등등 사안이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 보호자님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정분양, 상업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책임비 명목으로 금액을 받는 건 상업행위로 보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법적인 상업적인 행위란 반복적으로 강아지를 분양 혹은 입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 가정분양에서 1년에 10번 이상 막 반복해서 분양하진 않잖아요. 즉 가정분양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가정분양처럼 속여서 분양하다 걸리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3개월 이상 강아지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존은 1차 적발 시 경고였으나 이제는 1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입양하시고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 반려동물 인식표. 우리 아이들의 기본 정보가 담긴 인식표. 이 인식표는 신설된 규정인데요. 미착용할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인식표 꼭 착용합시다. 목줄. 우리 아이들 이 그 목줄 리드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용 놀이터는 상관없어요. 거미가 되게 잘 뛰어노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그냥 풀어두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기존 1차 5만원에서 이제 1차 20만원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 리드줄 안 하시면 아이도 다칠 수 있고 과태료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꼭 착용하고 산책하세요. 배설물. 이 공원에서 우리 댕댕이들 다 응아 하잖아요. 그건 꼭 치우는 게 당연한 매너 아니겠어요?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배설물 미수거 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산책 시 꼭 수거 봉투 챙겨갑시다.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변은 제외됐습니다. 소변 본 후에 별도로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남의 영업장 앞에서 쉬어야 하는 건 좀 주의하는 게 좋겠죠? 관리 대상견. 아, 이거 지금 매우 핫합니다. 강아지 입마개 의무화로 최근 시끄러운 적 있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는 외출 시 입마개가 의무화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준이 앉은 키가 40cm 이상인 강아지는 다 포함이라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논의 필요성을 지적해서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최고에 따라 제한하는 건 정말 강아지에 대한 예의가 단일도 없는 정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보호자님이 다 적극적으로 그 의사표현을 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파라치. 아, 개파라치 좀 핫했죠? 위에서 말씀드린 목줄 착용, 뭐 배설물 수거, 인식표 미착용 등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공무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개파라치입니다. 이 개파라치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어요. 사실 너무 무례한 제도이기도 했고 예산 마련도 안 됐다 하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관리대상견 같은 법안도 의논됐지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가 많이 신설된 것 같아요. 개농장 금지부터 강아지 학대 혹은 유기시 벌금 강화 등등 필요했던 게 꼭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저는 반려인들은 기본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설물 잘 치우고 목줄 꼭 하고 아이들 유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정말 기본적인 약속이잖아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거 참 같은 반려인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반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꼭 선진 시민으로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 달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입니다. 감사합니다.